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만에서 성교훈련을 받았더랬습니다. 대만에서 성교훈련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대만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특히 타이베이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 찬물로 하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잤는데 몸에 에어컨에 한기가 돌아서 냉방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몸이 얼음같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져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좀 병원에 좀 나 좀 데려가달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대만의 민간신앙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는 병원보다는 민간신앙 이렇게 정령치료라고 할까요? 가면은 이렇게 무슨 술사 같은 뭐 그런 분이 치료해 주시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갔거든요. 그 갔더니 앞에 무슨 이렇게 신단 같은 것을 지어놓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빌면서 빌더니 저를 이렇게 톡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낫는구나 했더니 안 낫는 거죠. 전혀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령술사가 이럴 리가 없는데 이 정도 하면 낫는데 신기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 친구가 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이 술사 하는 말이 어쩐지 약발이 안 떴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야 나도 세구나. 술사가 내 병을 못 고치는구나. 아 나도 세구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도 세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웅교회가 얼마나 만만치 않은 교회인지 설교 두 번 했는데 어느 커피숍 갔더니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주인한테 대웅교회 설교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기분이 좋았고요. 또 미용실에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 아드님이 대웅교회 다니는데 제가 왔었다고 얘기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대웅교회 강사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맛이 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대웅교회 선이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저의 부족한 면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의 성경을 여시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같은 일을 해도 순서가 달라지면 실수하거나 예의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밥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집에서 아버지가 밥 먼저 식사하시기 전에 아이가 밥을 먼저 먹는다면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성보다 아이보다 어르신보다 앞에 걸어가면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먼저 태우고
그 뒤에 엄마나 아빠가 걸어갈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양쪽으로 갈라지고 타기 위해서 두 쪽으로 갈라지고 먼저 가운데서 사람이 내리고 그리고 타야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운데 삐죽고 들어와서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여성, 중년 여성분들 서너 명이서 가운데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서로가 불쾌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어요.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아이고 저 자리에 앉으시려고 그랬구나 그랬더니 네 분이서 얼마나 큰 소리로 떠드시는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집사님, 권사님 하시면서 있는 대로 거기 다 순서를 해짚어 놓고 그 자리에 앉으시고 또 한 분은 전화 거셔가지고 부영 예배 밥 준비하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떠들든지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는데 저 상태에서 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하다. 저런 아내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동만이 명령이 아닙니다. 순서도 명령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영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열매가 없다. 무슨 좋은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다면 혹시 순서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데 내가 순서를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라, 정직하라, 서로 간에 하나되라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진실되게 사셨다.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분이 다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뒷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란 단어에 익숙합니다. 예전 기독교 잡지가 있었습니다. 책 제호가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재창간하면서 그 책 제목을 소금과 빛으로 바꿨는데 왠지 어색했습니다. 빛과 소금에 익숙해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빛과 소금의 교회는 꽤 있지만 소금과 빛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빛이 먼저가 아닙니다. 녹아 사라지는 소금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녹아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광과 빛이 된 후에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 무슨 교수 자리를 내려갔다. 어떤 좋은 경영자의 자리를 내려갔다. 세상에 잘 나가는 어떤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들도 별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셔서 1등 하신 분들,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신 분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예선전에도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병원에서 어떤 한 아이가 올해 중병에 걸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 번 그 병원에 전도 갔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항상 저희를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오래 아프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꼭 잘되고 1등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교회 몇 명 없이
눈물 흘려가면서 목회하는 시골 교회는 그러면 사단이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빛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너 빛이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잘 돼서 낮은 자리 내려가지만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못 돼서 내려가면 당연하지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지로 높은 곳을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은혜로운 간증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순서를 분명히 합니다. 먼저 소금입니다. 먼저 낮아지고 보이지 않는 소금이 된 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무척 매섭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이기에 참이기에 그들이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교회에 그려지는 모습은 참담하다 못해서 정말 비참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 유행했던 드라마 안에서 교회와 목회자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천주교와 불교의 모습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비굴하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없는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그렇지 않은 척 표현하는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드라마에서 정의로우신 분이 고난을 당하거나 아프시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들이 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천주교회나 하다못해 불교 법당을 찾아가지 교회로 찾아가는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와 드라마 문학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앞에서 참으로 세상의 미안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먼저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빛을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아지고 내려가고 그 사람들 속에서 가장 희생하고 봉사하는 먼저 그 자리를 그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순서를 정하고 거기에서 주께서 빛나게 하시면 빛이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어도 빛이 없어도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우리 이 순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첫 단추는 빛이 아닙니다. 첫 단추는 소금이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지 못하고 있다면 남 탓할 것 없습니다. 저부터서 우리부터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이민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마음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헌신 마음을 드린다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삶을 드리라, 너희 생활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입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의 삶과 생활이 진정한 그리스도 소금 모습으로 되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조사로 나오는 기독교율은 매우 심각합니다. 대학교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설문조사해 보면 기독교 청년이 3%가 나오지 않습니다. 딱 3% 이거보다는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청소년들은 1% 나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나?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나? 혹시 교회가 청년을 떠난 건 아닐까요? 혹시 교회가 청소년을 떠난 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혹시 부모가 교회를 떠난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소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별반 없는 빛의 순서를 먼저 앞에 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깊이 생각해보고 순서를 재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소금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더가 붙습니다. 그 소금이다. 너희는 그 소금이다. 전반사 너가 붙어있네요. 그다음은 그 소금이 아니라 한 소금이 아니라 그 소금이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팔복을 듣고 나서 그 이후로 나오는 말씀인데 팔복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소금하면 딱 생각나는 개념이 있어요. 딱 들으면 생각나는 개념이 구약성경에 나오면 정결함, 거룩함, 썩음 방지용, 언약의 소금, 약속. 구약의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은 1차 독자들은 딱 듣자마자 소금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해석되는 소금이 아니라 주님이 설명하시는 너는 그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거룩함과 정결함과 약속의 소금은 구약의 개념인데 그것을 갖고 있는 개념 가지고 주님은 소금은 맛을 내는 소금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맛을 내는 소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했으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용으로 오늘 주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조선시대 선조께서 왕자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무엇이냐? 왕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왕자들은 떡입니다. 엿입니다. 한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중 한 왕자인 광해군이 좀 색다른 답을 하였습니다. 정사 아니고 야사입니다. 소금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왜 광해군? 왜 소금이지? 그러자 광해군이 말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그래서 소금이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오늘 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생업과 학교와 당신의 직장과 뉴질랜드와 한국 땅 전 세계 열방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어떤 소금입니까? 맛을 내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은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맛이 없는 이 땅, 힘든 이 땅, 병든 자들, 혈루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생하는 환자, 앉은뱅이, 눈 못 드시고 평생을 맛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율법에 젖어서 자유의 맛을 내지 못하는 세상,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 먼저 주님은 소금으로 오셔서 12년 혈루병 앓은 자, 38년 병든 자, 앉은 자, 눈 소경인 바디메 등등 이 땅에 정말 맛없이 재미없이 의미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소금으로 오셔서
그 소금의 맛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나도 한번 살맛나게 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주시고 구박받고 힘든 사람에게 오셔서 그는 그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듣게 하시고 살맛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중국 가정교회 순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중국에는 공개된 교회와 숨어있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1990년대 보통 홍콩에서 만나 기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팀을 짭니다. 산속이나 시골 외딴 곳에 지역의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2시간, 오전 수업 4시간, 12시에 밥 1시간 먹고 1시부터 5시까지 다시 예배, 다시 1시간 밥 먹고 그리고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다시 진행되는 4시간. 그리고 나서 그들끼리 또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일주일 정도 시골 외딴 섬, 시골의 어느 산속 굴 속에 모여서 50명, 70명 정도가 모여서 그들을 살면서 글자도 중국어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알고 함께 모여서 주님 때문에 살맛나서 찬송가를 99절짜리 찬송가를 부르고 다시 끝에는 토돌이표가 불러서 한 바퀴 돌아서 189절 이상을 계속해서 찬양한 인생의 살맛을, 인생의 재미를 느끼는 소금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을 살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안전과 평안함이 때로는 정부 당국에 의해서, 공산 정부 당국에서 체포될 때에 그들이 한 사람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동안 감옥 생활하는데 그때마다 찬양하고 주님께 받은 그 맛이 너무 맛있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니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감염 전염병 걸린다고 그 열악한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인분 더러운 소변 대변 치우는 그 전문가로 그 사람을 모셨는데 그분이 그 인분을 치우는데 감옥 한가운데서 찬양하고 노래하면 다들 싫어하지만 화장실 그 더러운 거 갖다 버리는 그곳에 자기밖에 없어서 거기서 항상 그가 불렀던 찬양 우리한테 간증하기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소금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소금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증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한 도시인 여리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좋지 않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유산하고 식물이 익기 전에 떨어지고 사람들도 많은 해를 겪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금을 들고 가서 던지니 물이 깨끗해지고 열매 없음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소금은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리는 재미나는 살맛나는 소금의 상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 아닙니다. 되어라는 세상 종교이지 우리의 신앙 믿음이 아니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맛을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너희는 맛을 잃어야 한다.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소금이 세상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녹아져서, 김치를 절일 때는 그곳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김치를 절이고, 그리고 김치의 짠맛을 배게 하고, 국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맛을, 짠맛을 자기는 잃어버리고 국을 맛있게 만들어주고, 물에, 음식에 들어가서 소금의 그 맛을 자기는 잃어버림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잃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들어가서 너의 자존심과 너의 기득권과 너의 주장하는 권리를 내려놓고 거기서 맛을 잃고 주님이 그 맛을, 하나님께서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말하지만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짓밟히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들어가서 그 맛을 잃고 너희, 네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우리 스승이시고 우리 구주이신 그분이 걸어가신 것처럼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소금이 다른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네가 들어가는 곳에서 너의 직장이 살만하고 당신의 가정이 살만하고 당신의 자녀가 당신 때문에 살만하고 맛있다고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이 내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 맛을 잃을 때에 세상은 너를 짓밟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말하는 착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신 착함 모범 십자가.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의 그 모든 맛을 우리에게 주므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당하셨지만 세상을 살리시고 사람에게 산 맛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한국교회 이미지가 바뀔 것이고 떠나간 청년과 청소년과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집에 가서는 입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봤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우리 저 사장님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소금으로 완전히 우리의 것을 다 내어주므로 그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밟는다 할지라도 찬양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주님이 다 내어주셨죠. 짓밟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한 권이었어요. 그래서 장절은 1560년대, 지금부터 약 한 460년 전에 장과 절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너희는 소금이니 여러분 성경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구별되어 있지만 원래는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또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쉼표 없이 바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가 소금으로 살기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소금 되셨던 모범을 보이신 주님 따라서 살아가다가 세상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그저 뭐 세상상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서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그 소금됨으로 인하여서 다 남에게 내어주고 가장 낮아지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빛이 되는 겁니다. 진짜 빛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약 백성이 생각하는 그 빛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자 짐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받게 된 짐엘리엇은 그의 나이 29살에 친구들 4명과 함께 살인족으로 유명한 아프카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며칠 되지 않아 그는 소식이 끊기고요. 그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가 편성되어서 수색한 결과 그들은 참혹하게 창과 도끼에 찢겨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도한 그 당시 언론들은 백인 남성이 4명이 그것도 29이란 나이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수제가 아프카족이라는 사람들에 들어가서 순교당한 것 이거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기 남편인 짐 엘리엇이 썼던 일기를 보여줍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며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낭비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낭비입니다. 제 남편은 그렇게 순교하도 좋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낭비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이들 데리고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남편을 무참하게 죽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아프카족은 여성을 죽이는 것은 비겁한 자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그들의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 5년 사역을 마치고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엇이 한식연호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을 때 환송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아쿠 가족들이 왜 당신은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헌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얘기합니다. 제 남편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추장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의 남편을 모릅니다. 당신 남편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대답합니다. 10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기 이곳에 왔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우카 부족의 모든 사람은 지멜리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엣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고, 남편을 죽였던 키모는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순교자 선교사들의 두 자녀 중 두 명이 아버지가 순교한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고, 엘리엇의 딸은 아우카족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순교했던 현장에서 아우카족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짐 엘리엇은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기 남편을 높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항상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보다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내 맛을 잃고 밟히는 것보다는 내가 그대로 내 맛을 유지하면서 항상 빛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보면서 교회도 별반 다름이 없구나 라고 말하고, 교회가 청년과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와 영혼들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둘째, 셋째 단추도 잘못 채우게 되고 있습니다. 첫 단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그 소금으로 살면서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이 먼저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헌신했다, 이것을 드렸다, 이것 손해봤다, 이제 그만하십시다. 그런 말 하려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 붙잡고 뭐 내가 이건 내려놨습니다, 저거 포기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대도 이제 그만하자고요. 뭐 내려놨다는 얘기도 그만. 아, 주님이 천국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뭘 내려놨다는 겁니까? 그분은 그렇게 다 내려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뭘 중국 선교, 순회전교도 한 그게 뭐라고요? 별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 저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셔서 당신의 맛, 천국 맛 다 우리에게 주시고 밟히셨는데, 좀 밟히면 좀 어떻고, 좀 손해보면 어떻고, 좀 엄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다가, 길거리에 전도하다가 조롱당하면 어떻고, 거부당하면 어떻습니까? 소금인데요. 우리의 노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 맛을 내고 다른 인생을 살려줘야 돼요. 그런 오늘 주님이 소금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소금같이 사는 인생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데, 착한 행실 뭐 좀 갖다 주고 좀 더, 그만합시다. 그런 거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드러내는 거 이제 그만. 예전에 어떤 피겨 선수, 유명한 한국의 피겨 선수, 그분 뉴스로 나오는데 거기에 댓글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 선수가 천주교인인 것이 감사하다. 이유는 기독교인이었으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을까. 저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땄습니다. 사람들이 간증에 질린 거예요. 뭐 잘 됐다는 얘기 이제 그만, 제발 제 그 얘기 그만하자. 처음에 안 됐다가 주님 믿고 기도했더니 못했다가 이제 그만. 역시 그런 얘기 그만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금방 얘기, 그런 얘기는 이제 성공시라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소금 다 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맛을 잃고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서 때로는 예수 때문에 욕먹고 조롱당하고 그래도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저게 예수님 제자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메시지 좋습니다. 최고의 신앙의 복음의 메시지만큼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을에 녹아내고요. 이제 가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대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가서 그 맛을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살기 싫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살고 싶어지고 밥맛이 새어나고 살맛이 야 한번 살아보자. 저 그리스도인 저렇게 사는데 나도 한번 살아보자. 저분 저렇게 밟히고 깨져도 또 주님 붙잡는구나. 나도 저 하나님 믿어보자.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청년도 청소년도 자녀도 부모도 떠나지 말자고요. 너무 좋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 행실 때문에 가려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국 가정교회 전도자들 제가 아는 전도자들도 주님 알고 나서 가방 하나 둘러매고 중앙아시아로 또 서남아시아로 선교하고 떠나는 그런 전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알고 그 맛을 알고 나서 자 우리도 다시 한번 낮은 마음으로 그 맛을 발견하고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사람의 모습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올 것을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